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도어락. 열쇠를 휴대할 필요 없이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간단하고 편리해 많은 가정에서 사용 중입니다. 이 디지털 도어락을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건전지, 즉 배터리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당신의 도어락, 몇 시간 후 갑자기 고장났다면? 얼마 전 새로 구입한 도어락에 집에 있던 새 건전지를 넣었는데요. 새로 산 도어락이 갑자기 고장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디지털 도어락 고장의 원인은 건전지 교체 시 무심코 했던 이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도어락에는 4개에서 8개의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이 건전지에서 나오는 누액이 기기의 고장을 일으킨 것인데요. 그렇다면 누액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건전지 제조사를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 제조사별로 건전지의 용량과 출력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조사의 건전지를 함께 사용할 경우 누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별 건전지의 방전 속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만약 A사 건전지가 먼저 방전이 됐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머지 건전지가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수명을 다한 A사 건전지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A사 건전지에서 누액이 발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용량이 같은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새 것과 기존에 쓰던 것을 함께 사용하다 보면 앞서 설명한 이유와 같이 먼저 방전된 건전지에서 누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에 사용되는 건전지들은 한 세트 개념으로 생각하여 같은 제조사의 새 건전지로 동시에 교체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만약 다 쓴 건전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폐 건전지는 유해 물질인 아연과 수은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나 아파트에 있는 폐 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건전지에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건전지끼리 서로 접촉하게 되면 발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테이프로 막아서 버리는 것이 좋겠죠? 캐리의 정기적 가정시점,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됐나요? 캐리의 정기적 가정시점은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만나, 캐!